네,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가운데 한 편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다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종이의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종이 하면 어릴 적에 많이 갖고 놀았던 종이접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종이접기 속에 수학적 원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이접기를 하려면 집중력과 섬세한 손놀림이 우선 필요한데요.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의 두뇌를 자극해서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접은 종이 조각을 몇 개씩 이어서 입체적인 상자나 액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서 공간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합니다. 수학자들 중에서는 이 종이접기를 그래프 이론이나 프랙탈, 위상수학 등에 응용하기도 하는데요. 추상적인 수학을 일정하게 종이를 접으면서 규칙을 파악한다거나 도형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종이접기에도 숨은 원리들이 있었네요. 사실 종이접기 하면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새로운 걸또 알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종이를 접어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성인들부터 종이로 가구를 만드는 디자이너까지 디지털 시대에서 사라져가는 종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해진 종이의 새로운 모습, 지금 함께 보시죠. 종이접기 하면 아이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어른들에게도 종이접기는 훌륭한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종이접기의 매력을 아는 분들이 모인 이곳. 종이접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직접 배우고 있는 분들인데요. 자, 됐죠? 여기서 어려운 거를 딱 무엇을 접고 있는지 짐작이 가세요? 초록색 색종이로 만든다는 것이 힌트가 될까요? 동현 씨도 꽤 집중하고 있네요. 나 갈퀴 짱짱 한 점 다 나온 거예요. 갈퀴가 있는 초록색 동물이라면 제 개구리입니다. 눈이 좀 몰리긴 했지만 제 개구리입니다. 어머니 빨리 보여주세요. 아유, 어머니 제 개구리, 어머니 개구리. 어머니 개구리가 좀더 귀엽게 생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도 개구리 만드는데 잘 성공했어요. 잡으셨어요. 처음인데 칭찬해 주세요, 어머니. 아주. 아, 진짜 재능 있으셔.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지금 딱 보면 얘가 그냥 평면이 종이잖아요. 이 종이에서 몇 번을 접어서 어떤 그런 형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놀잇감이 될 수도 있고, 실생활에 맞춰서 저기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종이를 접으면서 내가 갖는 만족감, 자신감,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요, 일단은 손가락을 많이 움직임으로써 가질 수 있는 치매 예방도 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유태인 태교법에도 이 종이접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종이를 접어서 움직일 때마다 태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접기는 교육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종이접기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생활 습성을 변화시키고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는 교육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종이, 페이퍼의 어원은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이 기록 매체로 사용했던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파피루스는 당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의 다년생 식물로 크기가 최고 4m에 이르고 기록 재료 외에도 선박, 건축, 생활 재료로 다양하게 이용되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파피루스를 대체하기 위해 사람들은 드디어 양피지를 발명하게 됩니다.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석회 처리하여 건조시킨 것으로 이후 8세기 초 양피지의 사용량은 파피루스를 압도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서기 105년 후한 시대에 궁중의 물자 조달 책임자였던 체륜이 종이를 발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접기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으나 오늘날 종이접기는 전통적인 접기 기술이 수백 가지에 이르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소원을 빌며 접는 종이학이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변의 간단한 사물들을 종이로 만들어 보던 종이접기는 20세기로 접어들며 예술로 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공예품을 살펴보면 그 솜씨가 아주 정교한데요. 질기고 튼튼해 보이는 신발. 작은 단지처럼 보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을 가지 못할 때 사용하던 요강인데요. 종이로 요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세게 내려쳐도 끄떡 없을 것 같은 딱지. 지폐가 두둑히 들어갈 것 같은 지갑. 오래된 책처럼 보이는 이것은 펼쳐볼수록 뭔가가 자꾸만 나옵니다. 작은 주머니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실첩이라는 물건인데요. 이 주머니들의 실과 옷감, 바늘을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종이를 가공해서 가구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장인데요. 단순하게 보이지만 나무가 아닌 종이로 만들어진 책장입니다. 종이로 만든 책장이라 혹시 너무 약하지는 않을까요? 같은 재질로 된 테이블에 1리터 생수병을 쌓아 올려봐도 끄떡도 하지 않고 강한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종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사람이 올라가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골판지가 1에서 3mm 정도의 두께를 가지신다면은 저희 종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5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올라가도 될 정도로 매우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회사의 종이를 사용하는 기법은 특허 기술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책장뿐 아니라 테이블까지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더욱 단순한 생활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종이 가구는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종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100% 재활용이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장래 후손도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종이 가구가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이가 친환경 소재로 조명받는 한편 나무에서 얻어지는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과연 친환경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벌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낭비를 줄이고 또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종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해볼 만한 이유입니다. 네, 종이 가구 또 망치로 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게 정말 종이가 맞나 싶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 종이 가구는 재활용 종이를 100배 정도 압축해서 만들거나 이중 골판지를 활용해서 내구성과 완충 기능을 보강했기 때문에 일반 목재 가구처럼 튼튼합니다. 가구들의 소재가 종이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인데요. 납이나 수은과 같은 중금속도 일체 검출되지 않고 또 사용 중 낡거나 부서지면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또 종이 가구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데요. 종이가 재단이 된 상태로 배달되기 때문에 가위나 칼이 필요 없고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홈에 맞춰 이 종이를 끼워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처럼 가구를 조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기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요즘에는 뭐 책도 전자제품으로 읽는 등 종이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평범한 서류나 책이 되는 종이가 아니라 작품이 되고 또 가구가 되는 종이들을 보니까 앞으로 또 종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